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손혜원 의원 관련 소식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청와대가 어제 오후 4시에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혜주 후보 임명 강행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조혜주 후보자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고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도 않은 첫 번째 인사라는 불명예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수석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기 선관위 상임위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 조혜주 이제 위원이 됐죠. 이제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32년 동안 재직한 이른바 선관위 공무원입니다. 마지막 직책이 경기도 중앙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국민대 김민교수로 있는데 논란이 시작된 것은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백서를 발행했습니다. 백서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선거 특보 해가지고 이제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2017년 9월이요? 2017년 재작년입니다. 예. 예. 특보로 이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저 선관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조혜주 이제 당시 내정자죠. 난 여기서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특보 임명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그 뒤에 그 확인서를 끊어준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한 거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논란의 시작이 된 겁니다.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뭐 야당은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 공명선거를 해야 되는, 그걸 관리해야 되는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특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 거죠. 본인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딱 이름이 공명선거 특보 학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교 특보, 다른 특보들이 있는데, 다 지금 그분들은 어떤 자리를 맡아 나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분이 이 선관위의 상임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관위를 관리감독하는 셈인데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도 있고 한데 이거는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셈이죠. 뭐 기사 보면은 포털에 그 자신의 경력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 포털에 있는 경력에서도 특보 경력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네, 아마 사위인가요? 네. 젊은 사위 보고 좀 지워달라고 했다. 원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그 야당에서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백서 안에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특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은 사실 유무에 대해서 민주당은 실수로 올린 거라고 얘기하고 야당은 거기 백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뭐 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임명하고 난 다음에 임명이 아니라 이제 후보자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 한 40여일 동안 인사청문회 한번 제대로 못 열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당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이거 의혹이 남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됐다. 그렇게 하면은 임명에 반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야당하고 소통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면 되는데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만한 명분을 준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야당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정상 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 어쨌든 간에 대선 과정에서 선거라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선거 전 그 현장에서 한 후보 캠프의 특보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형식적인 논리로는 맞는데 김성환 평론가의 이야기는 그러면 제대로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검증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검증하지 않고 갑자기 국회를 보이콧하느냐. 야당이 이러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절차적인 그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가 이게 다 맞물렸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야당의 어떤 전략 부재 이것이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의 독선 이게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와대가 독주하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세 개가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우선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은 야당에서 처음 는 이 청문회 보이콧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청문회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청문회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19일 날 국회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회부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때까지 안 되고 어제 이제 결국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이제 이른바 요 그 그 백서에다가 이름을 올렸던 과정 그리고 사후에 삭제된 과정 이거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거거든요. 합의가 실패하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그러면 거의 기다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예.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여당도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청와대를 설득해서 지금 선관위원이라는 거는 다른 그 장관이나 이런 것과 달리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든가 해서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조금 더 합의하는, 협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되는데 이것이 세 개가 다 안 된 야당은 야당대로 전략이 왔다 갔다 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내갈 길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어떤 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고 이 세 가지가 모인 것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자를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러면 박무신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특히 더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야당의 국회 거부 투쟁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이상 의원님 잠시만요. 먼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공직에 임명된 첫 경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이. 인사청문회는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렸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잘 못 보셨죠?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출석한 조혜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 으로서 적격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중앙선관위 의원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한쪽 줄이 확 다 비어가지고 예. 저희 국회의원 사선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별로 구경을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장애 투쟁도 아니고 아예 불참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오겠지요. 옵니까 위원장님? 있다가 오겠죠. 예, 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빨리 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인사청문회가 네. 파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야당도 야당대로 사정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박문신 의원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추가할 것이 이제 야당이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네. 그 다음에 또 당의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관련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를 했고 그 이름을 올린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정말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그 증인 채택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증인 채택에 반대를 여당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 조혜주 지금 이제는 뭐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지만 저분이 2016년 4월 총선에 총선 방송심의 부위원장을 하실 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 편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관련 회의록 같은 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 청문회가 무산이 됐는데 또 야당끼리도 손발이 안 받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좋다. 증인 채택이 안 돼도 청문회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하겠다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해서 또 야당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예. 결국은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청와대, 여당, 야당. 뭐 아까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금 더 책임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돼버린 셈인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로 임명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인물을 임명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백서 안에 이름이 공명선거 특보라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은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청문회 모습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청문회는 열었잖아요. 열어서 그 청문회에서 그걸 따지고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청문회는 일단 한번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뭐 당연히 이제 생중계를 하거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소명이 충분히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40일 동안 그동안에 계속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은 명분이 비록 대통령 입장에서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강행할 명분이 또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다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이제 끝났다고 자유한국당이 선언하면서 말이죠. 사실 2월 임시국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되는 건지, 국회의원 정수 늘어나는 건지. 사실 이 부분 갖고 저희가 사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정계특위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여야 지도부, 야당은 상대적으로 좀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에 혹시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이대로 가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2월 임시국회 파행돼도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소식을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서 오늘 바른미래당이 바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혜주 선관위원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하고 같은데 결국은 보이콧을 하는 까닭은 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 지역구원 53명 줄이는 거죠. 200석으로 줄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그런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 알면서 제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당은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 그렇다면 총리 추천제를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는 그거를 받아주면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거는 개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개헌 문제까지 얹혀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로
안 되는 걸 알면서 핑퐁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작은 야3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사실상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조혜주 선관위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저는 정말 그 내부에서 좀 걸러지는 기능,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렇게 이제 청거를 했고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발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명선거 특보라고 딱 한 명 올라 있는데 그분이 아니다? 실수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야당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러면 협치를 위해서 이거를 철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진언들이 대통령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협치라고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협치라는 단어를 저희도 많이 쓰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번 사례에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야당하고 얼마나 신뢰가 지금 다 깨져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라든가 신재민 전 그 사무관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뭐 손혜원 의원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계속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치 공세를 물론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일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청와대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되면은 사실상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들을 자꾸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굉장히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수로 그렇게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게 그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보이는 반응도, 뭐 11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참에 계속 정치 공세로 밀어붙여서 청와대 흔들기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전당대회에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수 진영의 어떤 지평을 계속 넓히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있다고 하는 판단들을 여당이나 청와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점점 계속 부딪히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농성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또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해서 1월 임시국회는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맞는 얘기입니까? 1월 임시국회는 사실 뭐 이제 기자들조차도 지금 1월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가 할 정도로 소집은 돼 있는데 여야 간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종의 서로의 그 책임 공방 비슷하게 갔던 거고요. 지금 요 조혜주 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조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조혜주 의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점에서는 공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상징이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같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조혜주 의원을 고발한 것 그것이 이제 하나를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차이점이 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된 선거구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이콧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아까 이상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인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는 좀 밀고 당기기가 또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엇갈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임명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 지금부터 국회 일정에 대한 협조는 없다, 강공으로 나서면서 국회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 청와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많이 답답하시죠?